2023년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. 이제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텐데요.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간절한 기도가 예배당을 후끈하게 만듭니다. 예배당에 모인 이들은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에 나섭니다. 2024년 새해를 기도로 맞이하기 위한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이 자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전국 노회장 등과 방파선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주최 측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기도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또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기도로 살려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제2의 부흥이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. 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답입니다. 예배당에 모인 이들은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만이 제2의 부흥을 불러올 수 있다며 모두 기도에 적극 나서자고 강조했습니다.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.